나태주 시인이 작년에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라는 에세이를 하나 발간했는데 참 따뜻한 책입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입원하고 있을 때 면회를 와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인데다가 교회 장로였습니다. 나태주 시인 역시 기독교인이었는데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 하는 이유로 계속해서 제사도 드리고 큰 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해 준 두 사람이 제사 앞에서 앞으로 단호하라고 권면합니다. 권면을 들으면서도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태주 시인의 아버지가 제사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손님들이 가고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에 그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 앞에서 십계명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싶어요. 그러자 놀란 아내가 성경책을 가져와서 십계명을 읽습니다. 십계명을 읽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계명이 가장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때 제사와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고향에서 아버지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제사 때 제사상에 큰 절을 하지 않겠으니 용납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니 이제 장자로서의 소임과 권리,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듣기가 거북하셔서 자꾸 말을 중지시키셨습니다. 그래도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 마음과 결단을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서 이렇게 그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제가 아주 변하거나 멀리로 가버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일만 그렇다는 말씀이지 여전히 저는 아버지 곁에 아버지 아들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나태주 시인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마냥 미워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지키되 아들로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려는 진심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